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따뜻한 말 담당. 我的话我好像还蛮善良的，对他们。저는따뜻한사람인것같은데 지금 우리 멘토분들께서 다들 본인들이 따뜻하다고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따뜻합니다. 전 정말 그 옆에 이제 심사할 때 옆에 있는 뭐 홍기나 뭐 지금 영준 쌤 너무 이렇게 무섭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겐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당근을 주고 예,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 예, 그런 역할을. 지금 멘토분들이 본인이 따뜻하다라고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촬영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제가 만약에 연습생으로 출연을 했다면 저는 바로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나지장님 이렇게 잘생기고 부드러운 외모에 평가를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홍기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영준 쌤 춤 그렇게 추면 안 돼. 랩 그렇게 하면 다 안 된대.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아 우리 홍기 씨는 좀 이상해요. 너무 무섭고요. 멘토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해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영준 쌤은 똑같은 안무를 7번 봐요. 계속 춤을 시키고요. 저는 무섭습니다. 방송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니까요.